자,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 꽤 이제 저번 거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는데, 야, 황등식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지 않니? 네. 언제 들어봤어요? 영학부 그렇죠. 자, 기억하네. 황등식이라는 게 사실 우리 1차 방정식 공부할 때 책에 나와 있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 자, 그 황등식에 대한 얘기를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 하나 같이 공부했었죠. 1차 방정식이죠. 그거랑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개념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 이건 수능에도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아무래도 좀 황등식보다는 방정식의 해구하고 1차 방정식의 활용 이런 거에 좀 몰두해서 풀다 보니까 황등식을 사실 잘 배웠는지 모르는 사람도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황등식이라는 개념은 중학교 1학년 때 이후로는 써먹은 적이 없어. 거의 내 기억엔 없었던 것 같아. 그럼 그날 이후로 이게 지금 처음이란 거야. 근데 사실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드릴 테니, 자, 오늘부터는 방정식만 기억하지 말고 황등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인지를 하기 바랍니다. 자, 두 문형상의 차이점이 뭐냐면, 야, 방정식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해가. 우리 문제 풀 때 방정식 어떤 걸 제일 많이 풀었어요? 늘 있어요. 해구하. 해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방정식은 x값 찾는 게 제일 중요했단 말이야. 자, 그럼 그걸 좀 풀어서 쓰면은 이 녀석은 특정 x값에서만, 자, 이 x값이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많이 찾았었던 방정식의 해였지. 자, 에서만 해구. 야, x의 x값을 찾았는데 그 식에다가 x값을 대입해봤어. 는 0이 돼야 안 돼? 되지. 근데 그 x값이 아닌 다른 거를 대입하면 는 0이 돼야 안 돼? 절대로 안 되죠. 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해를 대입했을 때에만 등호 관계가 성립한다. 자,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 해를 구해놨잖아. 그 x값을 대입했을 때에만 등호관계가 성립하고, 그거 이외에 x값을 대입했을 때에는 절대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데, 너무 당연한 거야. 우리가 많이 풀어봤으니까. 자, 그래서 밀강이가 말한 대로 방정식의 최고의 목적은 해 찾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그 해가 정확하게 무슨 해예요? 등호관계 성립한다 했죠? 등호관계가 성립하는 자, 뭐를 찾는다? 방정식의 해. 이게 내려간 지금까지 문제풀이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거. 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뭐 당연히 알겠지만 가볍게, 자, ex-x는 0이라고 써있으면 이건 x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인 거 맞냐? 자, 방정식이지. 자, 그래서 얘는 의미가 뭐냐면 해가 뭐야? 0이죠. 이 녀석은 x는 0일 때만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등호 관계가 성립한다. 자, 어색한 거 없죠, 사실? 나 그럼 황등식은 어떻게 될까요? 비교해보자. 방정식은 특정 x값에서만 된대. 근데 황등식은 x값에 관계없이 모든 x 값에 대하여. 뭐가 성립하냐면, 등호 관계가 항상 성립해요. 차이가 있지. 방정식은 특정 x 값만 되는데, 황등식은 다 되는 거. 근데 이게 니네 중학교 1학년 문제집에 써 있었어. 자, 근데 문제 풀이할 때 좀 필요한 멘트라서 저 빨간색으로 쓴 거를 같은 의미인 거 몇 개만 한번 써볼게요. 모든 x값에 관계없이 모든 x값에 대하여 써 있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x값이 뭔지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x값에 관계없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특정 x값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임의의 x값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죠. 시간 한 거야, 잠깐. 그럼 세 개가 같은 뜻이야. 그러면 문제 이 멘트가 있으면 주저할 것도 없이 황등식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개념 알겠어요? 그래서 황등식은 무조건 등호관계가 성립한대. 방정식은 특정 값에서만 등호관계가 성립한대.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목적의 차이가 좀 생겨.
괜히 빨간색으로 썼네. 아, 빨간색으로 썼어. 그럼 방정식의 목적은 뭘까요? 야, 방정식처럼 X값 찾는 게 목적일까? 의미가 없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둥어라면서. 그럼 답이 뭐야? 다 데오죠? X 문자 관계없이 값에 관계없이 다 데오죠? 그럼 X를 찾는 게 의미가 없죠? 왜? 답이 정해져 있죠? 답이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X 찾는 게 목적이 절대로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항등식이 되기 위한 거야. 다시 말하면 무조건 모든 X값에 대하여 항상 등호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게 목적인 거야. X는 정해져 있으니까. 방정식하고 컨셉이 달라. 아시겠습니까? 모든 X값에 대하여 등호관계가 성립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한 뭐를 찾냐면 개수. 맞습니다. 개수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자, 항등식이 되기 위한. 내가 지금 말한 걸 한마디로 줄인 거다. 항등식이 되기 위한 개수를 찾아. 자, 근데 개수를 찾는다는 얘기는 개수를 아직 모른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모르는 개수를 무식하게 뭐라고 하냐면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 중에서 미정개수라고 부릅니다. 수학 용어다 안 할 때 모르는 개수를 미정개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 개수를 찾는 것이 목적이에요. 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이 달라요. 알겠죠? 자, 구분만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항등식의 예는 뭐가 있을까? 야, 모든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중호래. 예를 들어서 위에 거랑 비교해봐. 자, 얘를 2X-X가 똑같은데 우변에 X라고 썼다. 그럼 차이점이 뭐지? 좌변 뭐예요? X. 우변도 X. 자, 부분관계가 성립하는 게 원래 방정식이야. X면 X가 됐잖아. 무슨 뜻이죠? 1 대입하면 1이고 2 대입하면 2고 3이면 4고 4면 4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X값의 구애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 무조건 둥어지. 이런 게 항등식이야. 자, 별로 안 어려워 사실 처음에. 알았죠? 자, 근데 이걸 내가 지금 써놓은 이유가 있는데, 자, 이거 지울게. 좌변하고 우변이 결국 계산했더니 같은 식이 됐다는 거 이해됐다. 이게 항등식을 처음 작성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뭐라고요? 좌변하고 우변의 식이 같죠? 이게 항등식을 나타내는 기초적인 표현이야. 이따가 또 얘기할 거다. 자, 하나 참고를 하시고. 고등학교 항등식, 항등식이랑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거. 기본 컨셉은 똑같아. 거의 지금 살을 덧대는 과정을 지금 할 거야. 자, 그러면 항등식 풀 때 아이디어가 있는데, 잘 말하면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거야. ax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 이라는 녀석이, 자, 매트가 이렇게 나와요. 자, 빨간색 글씨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대놓고 이 녀석이 x 문자에 대한, x에 대한 자, 항등식이 돼야 돼. 항등식이기 위한 AB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 자, 아까 말한 대로 X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항등식이 되기 위한 모르는 개수, 미정개수 찾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자, 지금 X 찾지 않아? 못 찾아? 개수 찾는 게 목적이야. 이게 항등식이야. 아시겠어요? 자, 어떻게 할까? 잘 들어봐봐. 아이디어가 되게 많거든? 그 중에 한 세 개만 얘기해. 자, 아이디어 첫 번째. 야, 이 녀석은 X값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했지. 그 말은 아무거나 막 대입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항등식 문제의 기본 컨셉이야. 구애받지 않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막 집어넣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해봐. 자, 아, 이것도 써주고 하자. 항등식 본연의 개념을 쓰자. 자, X에다가 0을 대입했습니다. 그럼 B는 0만 남죠. 그러면 그냥 B가 0이라고 계산이 바로 촥 돼버리지. 그럼 B는 0인 거 없다고 생각해. 와, 안 어려워 여기 처음에는. 나머지 정리가 뒤에 다 나오는 게 조금 어렵지. 자, 그러면 남은 게 AX는 0인데 X에다가 1을 대입해봤어. 지금 남아있는 게 AX는 0이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아니 미안, 맞구나. 그러면 A가 0만 남는 거 이해됐냐? 그럼 A랑 B라는 미정계수를 다 찾아야지. 자, 어떤 컨셉을 썼어요? X값의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막 대입했어. 자,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거를 수치대입법이라고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야. 자, 연장선에서 잘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다가 쓴 거야. 좌변하고 우변이 항등식은 무조건 똑같아요. 그래서 좌변 우변 같다를 쓸 거야. 항등식의 성질이니까 또. 자, 이거 그냥 직관적인 풀이가 되는데 잘 들어봐라. 식이 이거지. 좌변은 x에 관한 1차식이죠. 와, 우변은 x가 없으니까 굳이 따지면 빵차식이죠. 1차식하고 0차식이 같아지길 바라는 거야. 그러면 쉽게 생각. x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없으니까 여기에는 x가 지금 존재하면 안 되는 거잖아. 우변이 빵차식이잖아. x가 없어. 그럼 얘도 없어야지. 그래가지고 x가 사라져야 되니까 1차항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a는 반드시 0이 돼야 되겠지. 과정 알겠어요? 그러면 a가 0이니까 누구 날려가지? 남는 식이 뭐만 남아요? b는 0만 남는 거 이해됐니?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b가 0입니다라고 톡 튀어나온 거죠. 이거 답이 없지 않네요. 맞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좌변 우변 같다라는 컨셉을 이용한 거다. 자, 두 개 같은 거 아무렇게나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거나 이거나 어쨌든 a랑 b가 0이라는 걸 찾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체크했으면 하는 게 자, 이거예요.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게 항등식이 되길 바랬더니 결론이 뭐였어? x압의 개수도 0이고 상수항도 0이 됐지. 이해 됐니? 잘 봐라. 그러면 이 녀석이 x문자에 관한 항등식이 되고 싶었던 거야. x문자에 관한 항등식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답이 뭐야? 개수들이 다 0이지? x압의 개수 0이고 상수항도 0이지? 그럼 나중에 니네가 실전에서 풀 때는 특정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적혀있으면 자, x문자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식을 정리할 때 항등식이 되는 문자 있죠?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한다. 자, 왜 그런지 얘기해줄게. 잘 봐라. 보세요. 자, 책에 비슷한 거 나와있어. 이 녀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마찬가지 항등식은 계속 찾는 게 목적이라 그랬지. 항등식이 되고 싶대. 위에 있는 아이디어를 푹 풀어서 한 줄 요약한 게 이거란 말이야. 식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라고 그랬어? 기준이 되는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라라고 했잖아. 그럼 잘 봐라.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기준이 되는 문자는 누구세요? x문자야. 그러면 이걸 전개해봐. 그럼 ax항 있고 bx항 있고 ex항 있죠. x문자 3개 있죠. 그럼 그것들끼리 넘겨서 정리를 하라. 직정리를 할 때. 그럼 넘기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해놓고 x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그 다음에 x가 없는 항은 a 마이너스 b밖에 없지. 우변을 넘겼으니까 는 0인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볼래? 지금 위에 a, b가 0이었지. a는 x앞의 개수였죠. b는 상수항이었죠. 이거 마치 어떻게 정리한 거냐? x문자에 관한 내림차수 정리한 거야. 저번 시간에 했잖아. 다 연결되는 거야 지금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내림차수 일단 치자. 얘가 x에 관한 1차항의 개수겠죠. 그러면 x앞의 개수가 답이 뭐가 나왔어요? 0이 나왔지. 그러면 반드시 뭐가 0이 돼야 되냐면 x앞의 개수에 해당하는 이 녀석이 반드시 0이 돼. 상수항은 누구야? 얘지. 그럼 상수항 b도 반드시 0이 됐죠. 따라서 이 녀석도 반드시 0이 돼야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a, x 플러스 b는 0꼴이란 말이야.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풀때 어떻게 풀래? 노란색, 주황색, 밑줄 친 거 는 0이니까 이거 무슨 식이에요? 연립방정식이죠. x문자, a문자, b문자에 관한. 자, 여기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 자, 풀면은 a랑 b랑 다 1 나와. a랑 둘 다 1 나와. 자, 지금 찾은 a, b가 뭐야? 미정계수 찾은 거지, 그러니까. 자,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확인할 수가 있다. 아, B랑 아래 거 연립방정식은 뭐예요? 노란색, 주황색, 는정.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책에 나오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랑 자, 번호가 4번 이거랑 자, 요거의 연장선이야. 내가 방금 지워버렸는데. 자, 보세요.
자, 이 녀석도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A랑 B를 찾아보래요. 그럼 똑같다. 자, 아까 배운 거 두 개이지. 항등식의 본연의 성질을 쓸 수도 있고 좌변하고 우변의 가타이를 쓸 수도 있어. 근데 요거를 지금 배운 거랑 접목시켜서 약간 변형을 해볼게. 자, 그럼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써볼래? 제일 처음에 떠든 거지? 무슨 생각?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려면 좌변도 1차식이고 우변도 1차식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하나 요거, 용어 좀 얘기하자. 여기 점 찍은 거 있죠? 그치? 중학교 때 내가 그냥 점이라고 보통 많이 불렀는데 이거 앞으로 프라임이라고 부를 거야. 알았어. 내가 프라임이라고 했는데 이거 막 조회할 거라고. 그렇구나. 프라임이가 나중에 미군할 때 통화하기 왜 프라임이야? 성 기호야. 영어로 줄임 성 기호야. 성적으로 프라임이라고 정하. 자, 그럼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쓰면은 그냥 단순해. 아까 얘가 는 0일 때에는 좌변을 우변 같다 아이디어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변이 빵차식이다 보니까 X항이 날아가야 돼서 A가 빵이었지. 근데 이번에 봐봐. 좌변, 우변, 몽땅 다 X에 관한 1차항이 존재하잖아. 그럼 같아지려면 X끼리의 개수에 해당하는 A랑 A'이 똑같아야겠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상수항에 해당하는 B랑 B'도 자연스럽게 똑같아야 되겠죠? 이해됐니? 자연스럽게 이해되죠? 좌변하고 우변이 같습니다 라는 아이디어를 쓸 수가 있고 요거를 쓸 수도 있어.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뭐라고 썼어요? 항등식의 기준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라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다. 얘도 X에 관한 항등식이잖아. 그러면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근데 마치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랑 좀 비슷했지? 야, 좌변으로 넘기면서 정리해. 그럼 어떻게 돼요? A-A'X가 되고 B-B'은 0 이렇게 되는 거 맞냐? 그럼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X학의 개수가 A, 상수항이 B. 그러면 아이고 지워버렸다. 이 모양이지. 이 모양이지. 그럼 어떻게 풀었어? X학의 개수도 0이고 B도 0이었죠. X학의 개수 0이고 상수항도 0이었죠. 그래서 얘 0이고 얘 0이에요.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0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0이니까 두 개 갖고 두 개 같습니다. 정리 딱 되죠. 과정만 다르고 결론은 똑같단 말이야. 자, 알겠죠? 기억해야 되는 거. 좌변하고 우변 같다는 아이디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어디 가냐. 이거. 항등식의 기준 문자에 대해서 마치 내림차순 하듯이 정리해서 항등식을 풀어주길 수도 있다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셔야 한다. 자,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좀 구체화 할 거야. 잘 봐라. 항등식의 최고의 목적은 개수 찾는 거래요. 그럼 그 개수 찾는 아이디어를 얘기할 건데. 자, 보시오. 아, 요거 연습 하나만 하고 하자. 자, 여기다 쓸게. 또 니네들이 혼란을 야기할까봐 미리 써주는 건데. 잘 봐라. 얘는 어떻게 써있냐면, X와 Y에 대한 항등식. 원래? 문자 두 개짜리는 안 해봤잖아. 근데 얘도 똑같아. 얘도 똑같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주황색으로 썼다가 내가 지운 거 뭐라고 썼어요? 항등식이 기준이 되는 문자 기준으로 정리를 하라고 했지. 그럼 얘는 X 따로 Y 따로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두 개 각각. 잘 봐. 야, 언사할 수 있잖아. AX 있고 BX 있고 OX 있죠? 넘겨서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A-B-O 이렇게 되죠? 알겠냐? 아까처럼 또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Y는 AY 있고 EBY 있고 마이너스 Y 남기니까 플러스 1 되면서 Y 되는 거 맞지? 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X 문자도 없고 Y 문자도 없는 항이 있나? 없죠, 얘는. 그러면 다 넘어가서 그냥 는 0이야. 자, 이해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아까 X 앞에 개수랑 상수항이 다 0이었죠? 무조건.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X 앞에 개수인 A 더하기 B 마이너스가 반드시 0이 돼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Y 앞에 개수니까 0이 돼야 돼. 기준이 되는 문자의 개수는 무조건 빵이 되셔. 그래야지만 항등식인 거야. 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얘도 자연스럽게 A, B 문자에 관한 연립방정식 스타일이 되어버렸죠? 네.
자, 프로가 따로 안 한다. 그래서 A가 3 나오고 B가 2 나오고. 자, 되느냐? 그럼 이제 개수 찾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아까 미정개수라 그랬죠? 찾아야 되는 그 개수들을. 그래서 미정개수 찾는 방식을 그냥 말 그대로 미정개수법이라고 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고3 때까지도 두 개밖에 없어요. 더 튀어나오는 것도 없어요. 자, 첫 번째. 수치 되는 거. 개수비교법 아닐까? 개수비교법. 자, 근데 이 개수비교법이 아까 우리가 했었던 아이디어 중에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용어는 기억하자. 아시겠죠?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동류항끼리 개수가 같다라는 성질을 쓰십니다. 그냥 말만 거창하게 썼지 새로운 내용이 아닌 게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는 얘기는 그냥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차항이 있고 1차항이 있으면 다 똑같아야 돼. 2차항이 있고 2차항이 있으면 다 똑같아야 돼. 상수항이 있으면 상수항끼리도 다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좌변 우변 같은 거잖아. 그 얘기야. 자, 알겠냐? 공부하라. 종이 글지명 잘 봐. 팔꿈치 내리고 졸리면 잠깐 서 있어. 어차피 카메라 안 봐. 이거 힘든 거 다 이해합니다. 이겨내세요. 알겠죠? 고등 과정 힘들어. 쉽게 쉽게 가는 사람 다 하는 거 못 봤어. 다 어려워해. 맞아. 자, 봐봐. 내가 X 문자에 대한 항상식이에요. 야, 그럼 계속 찾는 게 목적이야. A랑 B를 찾아야 되거든. 자, 양변의 동의학끼리 개수가 같아야 돼. 좌변변이 같아야 돼. 그럼 좌변을 이제 어떻게 하냐. 1차항 상수항 있지? 그럼 얘도 똑같이 1차항 상수항을 정리해요. 그럼 AX, BX 있죠? 뭔 소리죠? 문 닫히고. 누가 다 바꿔봤어요? 까먹었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건 이해됐어요? 그럼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X와 BX의 수가 서로 같아야 되고, 상수항이 자연스럽게 같아야 된다는 걸 써먹겠다라는 거야. Yes, sir.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가 없고, 자, A가 2 되는 거 맞니? 2죠? 그럼 B는 얼마? 3이 되죠. 자, 이렇게 확인이 팍 된단 말이야. 쉽지? 근데 다른 방식. 나도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아프다거나. 어디? 곱셈 공식 이런 거? 아니야, 얘가 더 어려워. 지금 뭐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판단하면 어쩌지? 여기가 더 어렵다고요. 내가 더 어렵지. 왜요? 계산해서 쉽잖아요. 지금까지 한 거 뭐 어렵네. 외울 게 있어야 돼. 왜 외울 거 있어 여기? 그럼요. 외울 거? 뭐 공식? 네. 그, 있긴 있지. 그렇죠. 공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원리지 원리. 저 이렇게 해주세요. 아 어깨 여기 몸이 너무 아파. 그러십시오. 이러다 뒤에서 보고 오해하겠다. 왜요? 키 엄청 크지. 제일 안지 키가 왜 저렇게 커 보이는 거야? 잠깐 졸지만 마. 네. 자, 두 번째 미정개수법. 자, 아까 내가 썼다 적었던 거 수치 대입. 자, 이것도 새로운 내용이 아니야. 아까 항등식 풀이의 아이디어 제일 첫 번째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항등식은 X문자의 고유를 갖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그래가지고 아까 0을 한 번 대입하고 1을 한 번 대입했던 거 기억나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대입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대입해서 미정개수 찾아봐 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써줄게. 자, 아무거나 대입하겠다. 이유는 항등식의 본연의 개념을 쓰겠다라는 거죠. 엑스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러면 같은 식 갖고 할 거야. 잘 봐라. 요거야, 요거.
자, 여기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서 A랑 B를 찾자라는 건데, 자, 뭐부터 대입할 거냐면, 대입을 할 때 얘들아, 아무거나 진짜 대입해도 되거든? 근데, 할 때 좀 생각하고 대입해야 돼.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지 A, B를 좀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경험을 통해서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잘 봐라.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다 날아가잖아. 그럼 A는 못 찾지. 0 대입하면. 근데, 이거는, 자, 어디 갔어? 여기 B는 안 날아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보통 아이디어가 특정 x값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면은 구해야 되는 문자 둘 중에 하나는 날려버릴 수 있는 걸 대입하는 게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그러지 않아도 답은 나오는데 좀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입하냐면 x에다가 0부터 대입해봐. 그러면은 하면 2 나오네. 아, 1 대입하면 1부터 1 대입해봐. 그러면 b지. 5-2 되니까 3이랑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기본적으로 그래.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자, 이번엔 A 찾고 싶어. B를 날려버려. 그럼 0 대입하면 B 날아가는 거 맞냐? 네. 그래서 X에다가 0 대입할 거야. 자, 그러면 날아가고 날아가죠. 그럼 얘는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죠. 그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A는 2라고 답이 나온다. 자, 알겠어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개수리 교고 어느 게 더 많이 쓰여요? 문제마다 달라. 문제마다 좀 달라. 그래서 문제 그거는 경험해 보면서 내려가. 아, 이건 이게 좀 더 편하구나 라는 거를 터득해. 막 딱히 막 룰은 없어요. 아무거나 해도 답은 나오겠는데. 경험하면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과거법 할래, 대입법 할래도 똑같은 거지. 이거랑 뭐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앞단에서 공부한 게 곱셈공식도 있었지만 다항식의 나눗셈 공부했죠. 내가 내용이 연결된다고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할 거야. 잘 보세요. 성민이 역시네. 나 좀 조용한 거 같아. 공부는 원래 이래야지. 걔는 뭐 걔네 할 때도 조용히 했잖아. 자석을 다 자거나 바닥을 보거나 그래. 네. 그거 나 잘하고 있다고 해. 어제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어제는 얼굴도 못 봤어. 보통 나도 한 번씩 쓱 보고 갔는데. 적응을 잘한 것 같은데. 거기에 적응됐나? 붙어야지. 떠들고 있는 거 아니야? 떠들고 있을 것 같아. 근데 걔 반이 지금 방학 때랑 원래 저쪽 반이거든? 근데 거기가 지금 반이 이동돼, 그 교실이 이동돼서 멀리서 해. 뭐 하고 있는지 난 몰라. 저기 있으면 소리가 다 들리잖아. 아무것도 안 들려. 저 멀리서. 저 맹그택 반이요? 정확히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떤 자꾸 지성이 말을 해요? 어? 말해요 걔가? 무슨 말? 나랑? 아니 그냥 저쪽 반에서. 아, 저쪽 반에 수업을 한 적이 없다니까? 아, 한 번도 없어요? 응. 방학 때만 저기서 하라고 그래요. 글쎄 궁금하겠어. 물어봐. 물어보고 싶다. 자, 니네가 안 풀어본 걸 할 거야. 자, 이거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었대. 자, 이 녀석의 나머지를 요거래요. a랑 b를 찾아보래요. 예전에 이런 문제 많지 않았어요? 이런 처음 해본 건데요? 유형이요. 아니 없었는데요. 없었어. 뭐 나눈 거에서 야 보통은 뭐 있었어? 식구 알아. 식을 다 주어져 놓고 어? 이걸로 나누었을 때 뭐가 나머지 찾아 이런 문제밖에 없었잖아 대부분이. 맞지? 근데 주어져 있는 식의 개수를 빵꾸 뚫어 놓은 건 없었잖아. 그렇죠. 처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써준 이유가 있어. 잘 봐라. 이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줬으니까 우리가 아직 항등식의 개념을 만약 공부를 안 했다면 지금 한번 공부를 안 했다면 첫 번째 풀이는 이럴 거야. 다항식에 나눗셈 해봤죠? 누가? 그럼 직접 나눠. 근데 우리 조립제법도 공부했지. 네. 얘 조립제법 못하죠. 2차식으로 나누는 건 못한다 했죠. 그래서 얘는 그냥 직접 나누기밖에 우리 지식 수준에서는 할 수가 없어. 나눠볼게. 자, 개수가 안 나와있지만 나눌 수 있어요. 보세요. 이걸로 나눠보자. 뭐 곱해야 되냐? X죠?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되죠. 자, 빼는 거였죠, 여러분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더하기 2죠. 아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 곱할래? 1 곱하면 되지. 그럼 이거 날라가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지. 마찬가지로 빼요. 자, 빼면은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빼니까 날라가지. 맞냐? 그러면 ax냐? 빼니까 b-1이지. 이게 뭐야? 얘보다 차수가 낮아졌으니까 나머지가 맞죠? 이해됐죠? 나머지 맞죠? 자, 근데 나머지가 뭐래요? 2x 더하기 3이래. 그럼 이 모양은 뭔지 알겠니? 얘는 얘와 같대요. 그럼 뭐야? 같은 식이에요. 그럼 얘도 굳이 따지면 뭐야? 좌변하고 우변이 반드시 같아야 돼. 왜 문제에서 나머지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니까 이거 항등식이야. 알겠어요? 항등식은 잘 들어. 항등식은 개수 찾는 게 목적인데 방법이 뭐밖에 없다? 수치비교법하고 개수비교법밖에 없어. 뭐가 꼽힐지는 니네가 정해. 근데 개수비교법 하는 게 얘를 편해. 왜 그러냐면 EX랑 AX랑 같으면 되잖아. 그럼 A는 얼마야? B. 상수항이 3이 돼야 되니까 B가 4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직접 나는 게 있지? 잘 들어. 좀 좌절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줄게. 앞으로 이제 진도 나가면 오늘 숙제 나왔을 때 연습 문제 빼고 요 챕터 문제 풀 때 다항식의 나눗셈을 직접 써서 문제 푸는 건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직접 써서 뭔가 답을 찾는 과정은 최후의 보류야.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을 때만 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되도록이면 쓸 필요 없는 거야. 다항식의 나눗셈은 정말 적업한 부류예요, 사실. 뭐하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이러겠지 또. 근데 아, 오늘 진도 나가는 걸 들어보면 할 거야. 제발아. 답은 알잖아. 저번 시간도 안 배워도 풀 수 있는 거네요. 아, 알긴 해야지 그래도. 아니 그 풀 수 있는 거네요. 그 생각이 조성민식의 생각이야. 하지 마요. 아니야? 아 선생님 그래서 그 거짓값 그거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짓값도. 거짓값이 뭐야? 가짜인 거 아니야? 거짓값은 뭐야? 아니 똑같은 뜻이잖아요. 거짓값 뭐 그게 뭐 어쩌라고? 가짜복이요. 가짜복이 뭐? 그 무슨 개법이었는데. 뭐라고? 욕했냐 지금? 아니 개법. 개법은 뭐야? 아니 뭐였지? 정신 차려 임마. 뭐였지? 뭔 얘기하는 거야 이 아까부터. 아니 그.. 나 조립개법이야. 그 가짜복도는 불입적 되는 거예요. 아, 할 수는 있죠. 1차 나누는 식, 1차 식이면 된다 했잖아. 아니, 그 1차 식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못한다니까? 여기서 다 되던데. 네? 그렇게 해서 풀었는데 답이 나와요. 1차 식이 아닌데 조립적법 할 수 없어. 제가 그때 말해, 아까 말했잖아요. 2차 식인데 그렇게 한 거였어요. 아, 1차 식인데 답이 1이야, 해가 1이 아닌 거예요. 해가 1이 아니라고? 네. 무슨 얘기야? 수가 1이 아니야. 계속. 아니, 재밌어. 아니, 헤드 맞, 아닌가? 나누는 수의. 아, 1차항의 개수가? 네.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거짓값에서는 하면 안 된다. 아니, 가짜 몫이 나오는 거지. 아. 하면 안 된다가 아니지. 아. 근데 그거 가짜로 안. 그렇게 해서 다. 그래서 도정하는 공식도 얘기했잖아. 1차항의 개수. 그냥 거기 12로 답이 나와있고. 자, 개똥한 소리하고. 아니, 지금 안경 씩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 무대는 이해했어. 아. 자, 그러면 답은 나왔다? 근데 내가 기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항식의 나눗셈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로 무조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풀려나? 그럼 이거를 표현한 건데 뭔지 느껴야 되겠어? 나누는 식이 이거지. 아, 나누어지는 식. 나누는 식이 이거지. 몫이 얼마야? x 플러스 1이라는 걸 찾아냈죠. 맞냐? 나머지는 얼마야? 2x 플러스 3이라는 걸 찾아냈죠. 물론 문제 있긴 해. 그럼 주황색 식을 해석해보자. 저번에 많이 얘기했던 건데 2차, 3차 식을 2차 식으로 나누면 반드시 몫이 1차 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전개했을 때 3차가 됩니다. 자, 이해되냐? 그럼 얘도 똑같은 논리겠죠? 전개해서 얘까지 더하면 이게 나와 안 나와? 무조건 나오겠지? 자, 항정식을 해볼게요. 항정식의 개념이 너 때문이야. 항등식의 기념을 적용해보자.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야, 내가 방금 말한 걸 잘 해석해. 이거 전개해서 더하면 이거 나온다며.
그럼 5변에 있는 식은 좌변에 있는 식하고 어떤 거야? 같은 식이지. 그럼 한 줄 내야. 좌변은 5변하고 같은 거지. 네. 그럼 무슨 개념이야? 성등식이야. 니네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자항식의 나눗셈은 평등식이야. 내가 지금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다시 한번 말할게. 자항식의 나눗셈 개념은 평등식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왜? 전개에서 정리하면 원래 식이 반드시 나와야 돼. 알겠어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멘트다. 자항식의 나눗셈은 평등식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잘 들어. 그럼 이걸 알았다면 두 번째 트리가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잘 봐라. 이거를 한 등씩 개념을 써서 풀 수 있다라는 거야. 뭐 배웠어요? 수치 대입법, 개수리 교법이라고 했지. 그럼 보세요. 잠깐만, 근데 이거 여기서 목숨 구해야 되잖아, 지금. 아, 잘 들어. 아, 네. 얘기할 테니까. 아, 네. 잘 봐. 자, 나누는 식이 x의 세제곱 ax 플러스 b잖아. 네. 뭘로 나눴어?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제곱.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나눗셈 안 한다? 잘 안 한다? 그럼 지금 현재? 이거 못 구한 거지? 네. 몰라. 이거랑 이것만 나와 있잖아. 이것까지. 자, 이것까지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몫을 모르니까 이렇게 비워놔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가 2x 더하기 3이지. 생각. 아예 모르죠? 네. 미지수를 쓸 거야. 근데 생각. 2차 식이면 1차 식 와야 된다. 이건 저번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차식을 뜻하는 1차식의 기본 표현이 원래 ax 플러스 b이잖아. 근데 문자가 이미 a랑 b를 쓰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cx 플러스 d라는 1차식을 써. 근데 ab까지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n걸 모르는 c하고 d까지 4개가 생겨버린단 말이야. 굉장히 풀기 싫어지지.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 얘랑 얘랑 곱하면 3차식이 만들어져야 된다면서. 근데 봐라, 이거 전개했을 때 3차항은 누구랑 누구랑 곱해야 하냐? cx 요거랑 요거랑 곱해야지. 다른 곳에서는 3차항 생겨 안 생겨? 네. 안 생기지. 그럼 두 개 곱하면 cx 제곱이죠. 무조건 아, cx 세제곱이죠. 그게 1이 돼야 되지. 그래서 c는 무조건 1이 돼야 돼서 안 써도 돼. 아, 이해됐냐? 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1차식의 형태인 cx 플러스 b를 넣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문자를 굳이 두 개 넣을 필요가 얘는 없다. 근데 얘는 아직 몰라. 아직 구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만 식을 써놓고 그 다음에 평등식의 개념을 쓴다. 수치 대입법 먼저 해보자. 자, 뭐 대입할 거냐면 x에다가 0 한번 대입해보자.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구하고자 하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날라가기끔 하는 숫자 대입하는 게 좋다 했다. A랑 B 구하고 싶은데 A 구하고 싶으면 B를 날릴 수 있는 숫자 대입하라고 했잖아. B 구하고 싶으면 A를 날릴 수 있는 숫자 대입하라고 했잖아.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물론 얘도 찾아낼 수 있으면 찾을 거야. 자, 그럼 A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A가 날라가고 B만 살아남죠? 다 날라가니까 좌변은 B예요. 자, X에다 0 대입한 거야. 이거 1이지. 0 대입하면은 D만 남지. 자, 이해됐냐? 그러면 D5, 0 대입했으니까 3 되지. 자, 됐어요? 그 다음에 X에다가 1 한번 대입해요. 자, 1을 대입하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1 대입하면은 이거 1이지. 맞니? 그럼 여기에다 1 대입하면은 1 플러스 D 플러스 5 되는 거 알겠어? 1, 5, 6. 자, 이해됐나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거야? 아까는 X 하나 대입했을 때 그냥 답이 나왔는데 얘는 좀 다르지? 답이 바로 안 나왔잖아. 전체적으로 잘 봐, 얘들아. 왠지 연립방정식이네. 연립방정식을 해야 돼. 근데 잘 봐. 연립해서 풀 수 있냐고 내가. 네. 어떻게 돼요? 어, 잠깐만요. 1A,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1 플러스 플러스 5예요. 풀 수 있어요? 잘 봐, 이거. A 플러스 D는 1은 1은 날라가지. D 플러스 5지. A예요. 어떻게 돼? A를 넘겨요. 아니, B를 넘겨요. 아니, B를 뭘... 넘기면, 잘 봐. 네. 이것도 B를 넘기면. 아무렇게 넘겨도 되는데. 잠깐. 이 식이 풀려야 돼요.
이거 B-D가 3이잖아. 네. 그럼 이것도 D를 이쪽으로 넘겨. 와. 그럼 3 되지? 네. 이해됐어?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풀려. 근데 보통 풀리게 나와, 여기에서는. 자, 그럼 B-D가 3이니까 A 플러스 B-D는 5 맞냐? 2요. 0이면은요. 그래서 A 2. 플러스 3이 5지? 그래서 A가 2. 이해됐어요? 근데 문제는 B 찾아야 되죠. A는 찾아야 돼. B는 어떻게 찾아야 돼? 자, 아까 자 B-D가 3이었고 A가 2였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B하고 D를 구해야 되는 거네요. 네, B만 원래 사실은 문제에서는 A랑 B 찾는 거고 D는 내가 이제 맞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5대 또 대입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이것만 갖고 풀 수 있을까? 연립방정식. 2를 대입한 다음에 2를 대입해? 어디 넣어? A 플러스 5는 D 플러스 5는 대입 여기다 또 대입하라고? 네. 자, 그럼 어떻게 돼? 대입하면 어? B는 됐네. B는 D 플러스 3이잖아요. 위에 식과 아래 식과 똑같아지잖아. 똑같아지지. 아, 그렇죠. 이 식만 남았잖아. 그럼 못 풀잖아. B 찾아야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떡할 거야? 야,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식이 부족하지. 네. 이해됐어요? 개수가 부족하잖아. 또 만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초 위에 걸로 뭔가 또 대입해야죠. 그래, 뭐가 또 대입해야지. 2를 대입해. 5 대입할래? 2 대입할래? 아무거나 넣어도 돼. 사실 이거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고 우리 공부했잖아. 이해됐어요? 뭘 넣는 게 편할까요? 뭘 넣는 게 편할까요? 2 넣으면 8 되고 뭐 2a 되고 뭐 여기도 4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뭐 나 숫자가 크진 않죠?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되잖아.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숫자가 상대적으로 덜 크지. 그럼 아무거나 넣어. 그럼 이거 넣어보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넣어보자. 어디다? 여기다가 넣어볼게. 아니 수치 대입하면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면서. 아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요. 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이냐? 어 그럼 3이고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d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1 되지. 이해되니? 근데 아까 앞에서 A가 2인 걸 찾았잖아. 그럼 2도 대입해요, 여기다가. 자, 그럼 식을 좀 정리할게요. B, 마이너스 3은, 자, 3, D,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만들어졌다? B, 마이너스 3, D는 1이 되지. 그럼 이제 풀 수 있죠. 왜? 이거라. 연립방정식 하면 되잖아. D는 1이죠. 자, 됐어요? 그러면 B-D는 3이니까 위에 거 다른 걸 빼면 4이에요. 마이너스 2D는 마이너스 2니까 D는 1이에요. 4. 자, 그럼 D에다가 1을 대입하면 B가 뭐 나와요? 4. 4 나오죠. 그게 답 나왔잖아. 자, 그래서 B는 4. 또 이렇게 풀었더니 애들이 또 이래. 아, 선생님, 난 나눠서 하는 게 제일 편한데요? 그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좀 까다로운 거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눗셈을 막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정 어쩔 수 없으면 얘네가 나중에 물론 시험 볼 때 나중에 내신 시험 볼 때 이러면 안 되긴 하지만 정 방향이 안 보이면 나눠봐서라도 답을 내야 돼. 근데 오늘의 컨셉은 제목이 항등식과 나와이정이잖아. 그럼 연습을 해야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지금 계산한 게 수치대입법이잖아. 개수비교법도 안 되거든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어차피 너네 노트 틀게 할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대입하라는 게요. 무리수도 돼요. 네, 돼요. 근데 그걸 하면 너무 귀찮지 사실은. 루트 대입이 루트. 그런 경우는 막 흔치 거의 없어. 루트를 왜 고생을 사대? 선생님 루트가 그 무리수죠. 네. 루트 세제곱은 뭐예요? 네? 루트 세제곱. 루트 2를 세제곱하면 2 루트이잖아. 루트 자체를 숫자로 생각하는. 아니, 그러니까 루트는 제곱하면 날라가잖아요. 네. 루트 세제곱은 날라가요. 아니 얼마요? 유루트 2 저거 또 이러는데 A 곱하기 2의 2소리야 맞아. 아니 그게 아니라 루트 2제곱은 2잖아요. 아니 됐어. 아니 루트 제곱 날라가잖아요. 날라가죠. 실제 안 올라가면 2루트 2잖아요. 어. 그러니까 루트 제곱만 날라가요. 루트 3제곱 안 날라가고.
그러니까 계산하면 힘들다고. 아. 안 하는 게 낫다고. 궁금해서 물어봤어. 자, 개수 비교법 만들고. 개수 비교법 만들고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기 한번 무리. 정말 귀찮은데 잘 들어. 이거 전개해야 돼. 왜냐면 개수를 비교하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2차 식만 있었을 때 개수끼리 말 그대로 비교했죠. 그럼 비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식이 3차항, 1차항, 빵차항이잖아. 여기 있는 식도 똑같이 정돈을 좀 해놔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개를 좀 하셔야 돼. 전개해볼게. 자, 바로 하자. 어떻게 되냐면, 자, dx제곱 있고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d 플러스, 아니 d 마이너스 1 x 제곱 되는 거 이해됐냐?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전개하면은 x 제곱이 또 어디에 생기냐? x 제곱도 없지. 그 다음에 1차항이 x 생기고 dx 생기지. 네. 이해됐니? 그러면 x 1 x니까 3x네. 3 마이너스 dx.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이렇게랑 이렇게랑 곱하면 되죠. 그럼 플러스 b 플러스 3이에요. 자, 이해됐나요? 이 상수도 될 거야, 자꾸.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봐. 개수 비교법은 개수끼리 비교하는 거래. 이 식의 특징은 뭐예요? 2차항이 빵이죠? 없죠? 그러면은, 얘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날아가야 되지. 그렇죠. 알겠어요? 그래서 d가 아까 계산한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어. 야, 해보니까 벌써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훨씬 쉬워 보여요. 그렇죠. 이 문제는 얘가 더 편한 거야. 훨씬. 근데 이거를 경험에 의한 선택을 하셔야 돼. 알겠죠? 이 문제는 이게 불필요한 식이에요. 결론은 암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초기 그럼 뭐 해야 돼? 자, 그다음 D는 1이라는 게 나왔고 그럼 D인 건 찾았잖아. B는 저절로. 그럼 여기랑 여기 다 대입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2가 되고 얘가 4가 되니까 이게 저쪽 식에서 뭐예요? A죠? A가 2가 나온 거야. 와우. 상수항은 4가 나온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얘가 더 편하지? 물론 전개하는 게 좀 귀찮죠. 네. 근데 나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아이, 그래요. 자, 알겠습니까? 자, 18번 됩니다. 졸지 말라니까 개똥하고 소리하는 데서 소리 내고 하죠. 이게 안 들려요. 그래, 앉아 그러면. 아니 이러고 이게 흔해요. 너무 목이 아파요. 아 이제 형이 내려요. 다음부터 거기 앉아. 아 네. 선생님 이건 흔해요. 무섭 흔해. 숙 같은 거 무섭죠. 아 진짜. 자, 잘 봐라. 얘가 이걸로 나누었대. 자, 나한테 항식의 나눗수 보는데요. 자, 나누어 떨어진대. 나머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죠. 어? 그렇다면 그럼 좀 쉬운 거 아닌가? 아, 좀 답도도 있네. 형, 암산으로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암산이라고? 아니, 나누기로 했을 때 암산으로 천재십니까? 자, 그럼 풀어보시죠. 직접 나누기 안 한다? 그건 작업한 분이야. 그래서 수치 대입법 할까 개수 비교법 할까 고민 좀 해보자. 나 아까 경험해봤더니 이거 알 것 같아. 수치 대입 좀 귀찮아질 것 같지 않니? 수식이 비슷해 아까 거랑. 그래서 S-5요.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을 할 건데 자, 시작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네. 이거 그냥 지우고 쓸게요.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얘로 나누었으면 자 이런 거지. 좌변에 있는 식을 얘로 나누면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오케이. 나머지가 없죠. 목만 존재하죠? 마찬가지 2차식하고 뭐를 곱해야지 3차식인데 1차식이잖아. 예. 따라서 여기에다가 1차식의 의미인 원래는 AX 플러스 B라고 써야 돼. 근데 똑같은 거야. 이거랑 이거랑 만나서 3차항이 되지 않겠어? 그렇죠. 개수가 1이야. 그러니까 A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이해되니?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전개하세요. 끝에 마이너스 4. 왠지 x 마이너스. 자, 전개를 해줄게.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은 자 이렇게 돼. From my d. 지금 여기 있는 거는 p랑 q를 구하라는 거예요, 문제.
아니 피 키우고 하는 거 쓸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이건 안 돼요 안 쓰는 거나 피 키우고 하세요 여 몇 번이에요? 아니 쌤이 만든 거예요? 아 이거 그냥 교재 없는 거야 자 했을 때 전개에서 지금 하고 있다 얘가 1차항의 개수고 자 얘가 상수항입니다 전개 그냥 정리했어 그러면 x제곱이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자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b가 그냥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가 나오지? 그럼. 됐니? 그럼 b를 대입해도 되네 네네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 플러스 Q인데 X한테 개수가 P래 그럼 얘가 그냥 P가 돼야겠죠 네. 그 다음에 아까 B가 마이너스 4니까 이거 마이너스 4Q잖아 Q가 1이에요 네, 마이너스 4가 상수항이죠 지금 그러니까 Q가 얼마야? 1이에요 1이 돼야겠죠 그럼 1을 여기 넣어도 돼요 마이너스 3인데 147로 쭉쭉쭉 나오지 해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형태는 표치대입법보다 개수비율보다 좀 편하다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3이냐? 네 자 그래서 PQ값을 갖고 찾았습니다 자 항등식이 어려운 게 뭐가 나올까요? 활용이요 봐라 네. 어려운 거 이렇게 나와 50승이야 그걸 전개를 했대 나왔네요 감사하면 돼요 아 시험 찍어야죠 150씩 하나 봤어 50까지 100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2차식을 50승 했으니까 전체식은 100차식이죠 네 왜요? 100차항까지 아 저 위에 컷 A의 100번에 X의 100차 한 가지면 존재 몰고 하는 거 그러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네. 일단 첫 번째 이 식은 무슨 식일까요? 좌변을 전개해서 우변이 됐대요 이것도 좌변하고 우변이 반드시 같아야 되겠죠? 항등식입니다 이것도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은 무조건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밖에 없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A 1번 3번 5번 A의 97번, A의 99번까지 더한 거. 자, 각각 다 개수야. 소수 아니에요, 소수. 뭐라고? 소수 아니에요. 어디가 소수야? 밑에 나와요. 아, 52. 아, 됐나? 뭔 소리 하는 건 아까부터 듣고. 나이스. 답 252. 자, 그랬을 때 이거 다 더한 걸 한번 계산해보아라는 거였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자, 이거 내신용으로 니네 학교에서 많이 나와. 첫 고등학교 시험 앞에.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이 있다고 하셨다? 이건 수치. 생각? 개수비교법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아까 지금 푼 문제가 이건 개수비교법이 편했지 전개에서 그치? 얘도 개수비교법이 편할까? 아니요 개수비교법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개했지? 전개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100%가 아니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전개하기가 좀 불편해 그 말은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중에 뭐가 좋아? 수치대입법이 편한 거야 전개하기 힘들잖아 그럼 얘는 수치대입법으로 보자 그럼 그 다음 생각 뭐를 대입해야지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1을 대입해요 자 그럼 1을 한번 대입해볼까요? 0 대입하면 되지 않나? 자 1 대입했어요 그러면 1 대입하면 1,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0이냐? 맞아요 0에 50제곱이니까 0이죠 그럼 0 1 대입하면 뭐야? 다 1이니까 그냥 개수들만 살아남지 그럼 어떻게 줄 수 있어? A0, A1, A2, 땡땡땡 A100까지 이렇게 살아남겠죠 근데 이게 답이 아니잖아 홀수로 써있는 개수들이 한만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해봐 여기에서 뭐만 사라지면 돼요? 짝수 짝수들만 사라지면 되죠 그러네. 그럼 저거를 날려버릴 수 있는 관계식을 마찬가지로 아까 맨 처음에 수치 대입할 때 식이 부족하는 건 내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또 만들어낸지 그것처럼 뭔가를 대입해가지고 저거 날릴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네, 뭐를 0이 짝수예요 네? 0이 짝수예요? 0도 짝수라고 불러 원칙사고 원칙사고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뭐 대입해야지 짝수항이 다 날아가고 홀수항만 살아남을까요? 0 0? 또 봐봐 마이너스야 자
많지 않지, 해보면 알지. 0 대입하면 1이 50제곱이지. 그러면 1이죠, 좌변. 그럼 0을 대입하면. A 0은 x가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A 1번부터 100번까지 x가 있으니까 다 날아가지. 그러면 우변은 뭐만 남아요? A 0. A 0. 그러면 0. 상수항이 1이라는 것만 찾으면. 근데 이런 관심이 없지, 지금? 잘못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처음인가 모르지.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대입해. 그러면 1, 1, 마이너스 2인가 플러스 2가 4죠. 4에 50제곱이냐? 그렇죠. 4에 50제곱이냐? 할 수 있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요. A, 0. 어떻게 되냐? 홀수차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다 바뀌어. 홀수차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다 바뀌어. 짝수차는 부호가 안 바뀌어. 이해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이렇게 되겠지. 그럼 땡땡땡. 마이너스 A 99, 아니, 맞구나. 99, 다음에 A 100, 이렇게 되겠지. 내가 알고 싶은 거는 홀수다. 그럼 20하고 20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더하고. 짝수표를 날리면 되잖아. 네, 빼면 되죠. 그럼 20에 20을 빼면 되죠. 왜? 그러면 날라가잖아, 짝수표. 그래서 1번식에서 2번식을 뺍니다. 자,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4에 50이냐? 그렇죠. 자, 이해됐냐? 그러면 짝수차 다 날아가니까 9배의 A1 남지. 같은 규칙이지. 자, 여기 A3번 있을 거 아니야. 그럼 A3번, A3번 빼기니까 2배의 A3번이지. 그럼 홀수항이 총 2개씩 살아났겠죠. 그래서 2로 묶어가지고 A1, A3 이런 식으로 숙수가 있다. 맨 마지막에는 A9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답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만 넘기면 답이다. 됐어?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4에 50.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지수법칙 쓰면 어떻게 되나? 2에 100제곱. 2에 100제곱이니까 지수법칙은 2에 99승이죠? 네. 말하는 그래서 마이너스 2에 99승 이렇게 써도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